한국에는 참 훌륭한 골키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대한민국이 일본 J리그로 골키퍼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주요 수출국인 것 아시나요? 당장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만 해도 FC 서울의 양하민 선수가 세로수 오사카로, 전북 현대의 송범근 선수가 쇼난 벨마레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성룡, 김승규, 김진현 선수 등 2022 시즌 J리그 1부 리그에서 뛰고 있는 한국인 골키퍼가 7명이나 되고, 이번에 이적하는 양하민 선수와 송범근 선수까지 하면 9명, 그중 김승규 선수는 이번 시즌부터 아이샤버브 FC로 이적하게 되면서 2023년에는 총 8명의 골키퍼가 J리그 1부 리그에서 뛰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J리그에서는 한국인 골키퍼를 수입하려는 걸까요? 구단의 입장과 골키퍼의 입장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에는 골키퍼 자원이 많고 일본에는 골키퍼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는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로 인해 축구로 유입한 인재가 많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골키퍼라는 포지션 자체가 인기가 없는 포지션이기도 하고, 평균 신장이 작은 국가 특성상 수준급 골키퍼의 숫자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공급과 일본의 수요가 잘 맞아 떨어지고 피지컬이 좋다는 점이 한국인 골키퍼의 메리트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김진현, 정성룡에 이르는 좋은 선례가 되겠습니다. 김진현 선수는 비교적 이른 시기인 2008년에 J리그에서 데뷔를 했고, 정성룡 선수는 2016년에 카와사키에 이적을 해서 두 선수 모두 레전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15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 한국인 골키퍼로서 길을 잘 닦아준 덕분에 J리그에서 한국인 골키퍼는 믿을만하다, 품질 보증이다, 맛집이다 라는 이미지가 생겼고, 그 후로 한국인 골키퍼에 대한 수출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인 골키퍼, 즉 선수 입장에서는 K리그와 J리그의 규모 차이가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현재 K리그는 1에서 3부 리그까지 총 40여개 구단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몇 년 전만 해도 사실상 K리그 클래식과 챌린지 20개 정도의 주요 구단만 있었는데요. 골키퍼의 수는 점점 늘어가는데 그 골키퍼들이 뛸 수 있는 물리적인 팀 자체가 K리그 내에서는 부족했습니다. 반면에 J리그는 1에서 3부 리그까지의 팀이 60여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더 큰 리그에서 뛰는 목표를 이루거나 연봉을 높이거나 해외 진출이라는 꿈을 실현하는 등 한국인 골키퍼들에게는 좋은 선택지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국인 골키퍼가 J리그에서 잘 팔리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K리그에서든 J리그에서든 한국인 골키퍼가 세계를 호령하는 그날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